21대에서도 그랬는데 22대 국회를 앞두고도 법제사법위원장,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올리기 위한 최종 관문이 바로 여기니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75석을 차지하며 압도적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운영위원장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은 국회를 아예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맞섰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선 운영위원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7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재선에 성공한 한 친명계 의원은 단독과반에 야권을 합치면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국회 운영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국회 입법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써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면서 22대 국회 개원이 역대급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